경기장은 수많은 서포터들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경기는 리버풀 대 파리 생제르맹.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경기를 보기 위해서 낮부터 참 많은 분들이 경기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킥오프합니다. 리버풀 대 파리 생제르맹. 마네. 전방으로 길게. 뒷공간을 노립니다. 수비가 붙었습니다. 길게 앞쪽으로 투입. 끊었습니다. 피르미누. 마네. 스루 패스. 티아고 실바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자, 슈팅! 나바스 3방 찔러줍니다. 음바페. 피르미누. 파리 생제르맹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로버트슨. 길게 연결하는 패스. 조던 헨더슨. 로버트슨. 파리 생제르맹 볼을 되찾아옵니다. 카바니. 드락슬러.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음바페 때립니다. 카바니. 지금은 백업이 늦어서 위험할 뻔했습니다. 아, 이 결정적인 기회에서 슈팅이 좋지 않았어요. 로버트슨. 리버풀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네. 나비 케이타 앞으로 찔러줍니다. 마네. 티아고 실바 좋은 압박. 볼도 뺏었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나비 케이타. 로버트슨. 다시 키퍼에게. 조엘 마팁. 바이날둠. 살라. 오른쪽 측면으로. 나비 케이타. 피르미누. 역습기 슈팅! 아우! 수비의 빈틈을 노린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조금 전 역습은 위험했습니다.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대할 적에는 항상 역습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야 역습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니까요.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직접 때리나요? 때리나요? 자, 때립니다. 골 들어갔습니다. 음바페 슈팅 전에 드리블이 정말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박스에 다가갈수록 득점할 확률도 당연히 높아지거든요. 멋진 드리블로 골을 만들어냈네요. 1대0 선제골로 앞서 나가는 파리 생제르맹. 자, 이대로 기세를 탈 것인지 아니면 상대가 균형을 맞출 것인지 이 다음 골이 또 중요해지겠습니다. 역습입니다. 찔러주는데요. 빠졌어요. 열렸어요. 열렸어요. 슛! 나바스 3번. 길게 찔러줍니다. 뒷공간을 봤습니다. 끊어냅니다. 로버트슨 길게 보냅니다. 이카르디. 오, 옵사이드.
와이날듐. 드락스워.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스루 패스. 이카르디 기회입니다. 슈팅! 이야, 대단합니다. 이걸 막았습니다. 어려운 볼이었는데 잘 막아냈네요. 길게 보내는 패스. 아, 볼 좋네요. 마네. 크로스 갑니다. 마네. 피르미누. 전반전 종료. 이제 15분간 휴식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드락스워. 나비 케이타. 마네. 마네 왼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나비 케이타. 마우로 이카르디. 드락스워. 앙헬 디마리아. 뒷공간으로 끊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 후베르투 피루미누. 마네 볼 놓칩니다. 리버풀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옐로 카드입니다. 혼자 돌파에 들어갑니다. 오른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자, 반격 기회입니다. 마르키뉴스 패스 인터셉트. 마우로 이카르디. 반다이크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조던 헨더슨. 바이날둠. 후베르투 피루미누. 바이날둠. 슛! 파리 생제르맹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스루 패스. 공간을 노립니다. 자, 슛. 피르미누. 뒷공간으로 좋은 찬스. 공 올리 어? 슛. 음바페 낮게 잘 노려봤습니다. 아, 낮게 깔린 슈팅이 상당히 위협적이었죠. 잘 노렸어요. 리버풀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카바니 제쳤습니다.
수비가 붙어줍니다. 마네, 후베르투 피루미누, 살라, 스루 패스합니다. 잘 보고 들어갔습니다. 슛! 머리에 맞췄어요!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릴 기회 사라집니다. 아쉽게 득점에 실패합니다. 파리 생제르맹 여기서 선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반칙을 유도했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자, 크로스 옵사이드. 아, 추격의 의지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 경기의 변화를 가져갑니다. 피르미누,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면 안 되겠죠?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 옵사이드인가요? 조엘 마팁. 나비 케이타. 후베르투 피루미누. 자, 흘러나왔는데요. 살라, 리버풀 여기서 반칙을 당합니다. 그래도 이런 때일수록 흥분을 좀 가라앉혀야죠. 다시 한번 세트피스 기회. 프리킥으로 노려봤습니다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제 버텨야죠. 어떻게든 공을 확보해야 합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이야, 흐름 좋아요. 과연 열렸어. 자, 갑니다. 아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카바니, 음바페.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중간으로 패스합니다. 패스가 조금 길었네요. 뒷공간으로. 오! 길었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파리 생제르맹 한 골차를 잘 지키면서 승리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에 대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으로서는 여유 있는 점수차는 아니었지만 선제골 이후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가며 승리를 거머쥐었네요. 네, 그렇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해설의 한준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